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노벨상 세상을 바꾼 석학들의 유산이라는 전시회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실제 메달뿐만 아니라 진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11시와 2시 하루 두 번 혜세과 함께 만나보시면요. 더욱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벨상 전시회는 5월 31일까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자치도는 지난 4일 이후 관광객이 47.2%나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실직자 재취업 등 고용안정지원과 소상공인 자금보조가 가능해집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한국GM공장 폐쇄와 조선업위기로 전북과 울산 동구 등 모두 6곳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렌터카 이용이 줄면서 도내 차량 흐름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는 최근 하루 평균 3,600여 대의 차량이 운행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0% 가까이 줄었고 일주서로 재성마을에서 신성마을 구간도 20% 가까이 운행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차량이 줄면서 차량 운행 속도도 36km에서 41km로 빨라졌습니다. 제주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은 이달 들어 렌터카 운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던 제주대학교가 학위 수여식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예정됐던 개강 일정을 2주 연기하는 만큼 1학기 종강 일정도 한 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 학생 생활관에서 분리 생활하도록 집중 보호 관리동으로 운영 중이고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미열 증상을 보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지속적인 추가 신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 기간 연장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신고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은 2만 1,000여 명이 넘지만 신고 기간 이후에도 700여 명이 신고를 요청해왔습니다. 4.3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만 8,000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반면 전체 회의에서는 희생자 209명, 유족 13,000여 명이 심의 결정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지방 공무원 채용 인원을 확정하고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모두 464명으로 장애인 22명과 저소득층 7명도 구분 채용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인 오는 2023년까지 공무원 채용 인원이 매년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덕면에 있는 아기자기한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주 스타일 파스타. 전복, 제주 감자, 제주산 재료를 많이 쓰나 보다. 제주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과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와 허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말랑말랑하다. 특이한데 진짜? 응. 되게. 알인데 설마 참돔의 알이겠니? 그 뾰족뾰족한 애기가 합니다. 성게를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를 이렇게 까면은 얘가 나와요? 얘가 있어. 얘가 이렇게 숭풍숭풍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깠을 때 안에 있어. 참신한 질문이었다. 옛날에 감귤 창고였다고 하는데 창고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여기에 포스트잇이 가득가득 붙어 있어요. 다녀감, 잘 먹고 감, 맛있게 먹고 감 등등. 짱 맛있어요. 우와 토끼! 우와! 짱 큰데? 저 안에도 까만 토끼, 하얀 토끼 한 마리씩도 있어요. 야외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아직 겨울이라 밖에서 드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은 저렇게 분재를 올려놓는 곳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산 재료로 만든 맛있는 파스타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는데요. 산지와 남부에는 강수량이 많겠고 상대적으로 북부와 서부에는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자세한 제주의 날씨 이어서 전해드리죠.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에서 8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올라 15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흐리고 물결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해양공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윈드시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